오케이, 서희 지각이고 동영상 보내준 거 서희 필기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워크북 포커스 7. 너 펼쳤냐? 펼쳤어? 일반 동사의 부정문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don't나 doesn't 중에 골라 쓰고 우리말로 해석해 달랍니다. 1번 민준. I don't eat onions. 2번 성모.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이다. 3번 도헌. 네, don't sing together. 4번 지우. My dog doesn't like cats. 그러면 채점? 응? 예, 해리 채점? 어느 게 틀렸습니까? 1번은 어떻게 한다? 돈트로 고친다? 아, 돈트를 더즌트로 고친다? 이 돈트라고 썼는데?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죠. 오케이, 그래서 도헌, I don't need onions는 뭔 뜻이야? 나는 양파를 먹지 않는다. 나는 막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세 뜻은 먹다요. 먹다라는 하다시고 주어는 I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양파를 먹는다 했으면 I eat onions 였는데 안 먹는다 하려니까. 계속해서 이번의 뜻은 그는 플레이하지 않는다. 무엇을? 야구를 어떻게 잘. 그는 야구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는 야구를 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성모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야구를 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play baseball well? 맞아? 뭐라 그랬는데? Does he play baseball well?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they don't sing. 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 어떻게? 오케이, 그들은 같이 함께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요. My dog doesn't like. 나에게는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양이들을. 그래서 like 좋아하다로 쓰였고요. sing 노래하다, play 하다, eat 먹다 전부 다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나 does를. 그래서 지금 2번하고 4번이 공통적이죠? my dog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not을 넣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1번 해리 she Okay, she doesn't eat meat다. 계속해서 지우.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다. 계속해서 성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3번은. 예, 오, 그럴 만한 문제네. 네? 그럴 만한 문제야. 맞아졌다고? 아니, 3번? 아니, 3번? 아니, 아니, 예, 도원이는 3번 어떻게 할래? 저거 3번이요? My parents don't 아니에요. 아, 왜 읽다가 말아? 아, my parents don't like him. 아, 얘를 don't로 고쳐야 된다. Don't like him. 예, 4번 민준. 틀린 데가 없다. 브라이언이겠지. 브라이언 and his father don't ride bikes다. 오케이, 그럼 지우는 채점해 주세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meat의 뜻이 뭐니까 고기란 뜻이죠. 그러면 she doesn't eat. 그녀가 먹지 않는다. 무엇을? 고기를. 채식주의자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뭘 먹을까요? She It's
그렇죠. Vegetables. 이 말이죠. Meat는 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어도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 S도 붙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셀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listen to. 그는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무엇을? 팝송을. 팝송을 듣지 않는다. K-POP만 듣는다. 가요만 듣는다. 이런 얘기고요. My parents don't like him. 나의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를? 그를. 무슨 격? 그렇죠.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그를, 그가가 아니고 그의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언과 그의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don't ride. 그들은 뭐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무엇을? 자전거를. 브라이언과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해 그들은, 3인칭 복수인 그들은 don't ride.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해서 지금 한 문제는 문제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한 문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질 뿐. 그게 몇 번일까요? 3번이요. 그렇죠. 3번이죠. 네. 자, My parents aren't like him 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My parents aren't like him은 무슨 뜻일까? 나의 부모님들은 그와 같지 않다? 그렇죠. 나의 부모님들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네. 뭐라고도 할 수 있다? My parents aren't like him. 됐습니까? 이렇게 네. 하면 물론 나의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aren't like him 하면 그건 틀렸지만 나의 부모님들은 그 남자와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My parents aren't like him 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다면 어법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말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거를 골라라 했고 여기 나의 부모님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였으면 don't like him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like의 뜻이 여기서는 좋아하다고요.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뜻도 있죠. 그런 뜻으로 쓰였다면 My parents aren't like him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할 수는 없겠다. Don't like him 해야지 그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가 무슨 씨인지가 그래서 중요했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맨날 이게 무슨 씨야? 이게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맨날 물어봤습니다. 귀에 못이 박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얼마든 말을 써라. 그러면 누가 다 세라가 런스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네. 세라가 달린다. 어떻게? 매우 빠르게. 됐습니까? 그러면 세라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세라가 매우 빠르게 뛰지 못한다 하고 싶으면 세라 doesn't run very fas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다? he needs. 그래서 그가 뭐한다? 필요로 한다. 무엇을? 새로운 신발을. 신발. 그는 새 신발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네. 그는 새 신발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need new shoes. Need의 뜻은 필요로 하다라는 하다시. Run도 달리다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Steven and I like swimming. 스티븐과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중인이 아니고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데 스티브와 내가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Steven and I don't like swimming. 그렇지. 그래서 Steven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또? 몇 번 얘기합니까?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명 네. 스티븐과 나 다시 말해 우리는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니까 위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주어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봤더니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봤더니 위니까 we don't like swimming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들 맞았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뭐한다? 보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my mother가 다
doesn't watch what TV 하면 되겠죠. My mother. My mother는 안 만기로 봤죠? She니까. 보신다 하고 싶으면 My mother watches인데 watches 할 때 S야 ES야? S. 그렇죠. ES죠. 취소리로 끝났으니까 My 엄마가 보신다였으면 My mother watches TV인데 안 보신다 하려니까 doesn't watch 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누가? 나는 무엇을? 채소를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면 누가 다 붙여야 되니까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vegetables 하면 되겠죠. 아이고야 가장 중요한 거 안 쓸 뻔했네. Vegetabl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뭐한다? 배우지 않는다. 선생님 왜 여기서 끊지 않는가요? 배우다 learn의 뜻이 배우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ot을 넣으라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얘는 무슨 시 덩어리냐? 하다시의 덩어리다. 그러면 누가다? He doesn't learn 하면 되겠죠. He doesn't learn.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French. He doesn't learn French. French는 Korea 같은 거야? Korean 같은 거야? Korean. Korean 같고 그러면 Korea 같은 형태는? France. 스펠링 조심하세요. A로 바뀝니다. 네. 됐습니까? 국가명, 네. 그 다음에 얘는 국가 형용사형. French는 자기 나라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뜻은 몇 가지야? 세 가지. 프랑스의, 프랑스어, 프랑스인. 됐습니까? 여기서는 네. 프랑스어란 뜻으로 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니지 않는다. 여기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가? 어디로? 오케이. 얘가 무엇을 어디로 바꿨으니까 무슨 시가 필요하다? 전치사 앞제비 시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가지 않는다. They don't go 하면 되겠죠. They don't go to chur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문 봤고요. 다음은 일반 동사에 그렇지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 녀석 왜 이렇게 봤어 오늘 서희? 그 서희 공방 다녀와가지고 20분쯤에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 늦게 왔어? 알겠습니다. 1번 도헌. 네? Do you like dolls? 예, 2번 성모. 네. Does she live in Incheon? Does she live in Incheon? 오케이. 민준. Today study English. 4번 해리. Does he enjoy the party? Does he enjoy the party? 오케이. 그러면 지우 채점. 4번이 틀렸다. 4번은 Does he enjoys the party다. 됐습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근데 Does 빠져나. 야, 나도 나갔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dolls죠? 너는 뭐하니? 좋아하니 dolls 무엇을? 인형들을. 근데 물론 오케이. 그렇죠. 이것도 오케이. 되겠죠. 네. 물론 뜻은 달라지죠. 너는 인형과 같다. 너 인형 같냐 이 말이죠. 너 인형같이 예쁘니? 너 인형 같은 사람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I like dolls겠죠. 하지만 분명히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like는 무슨 뜻으로써 여기에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이 뭔데? 좋아하다.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였을 테니까 하다시고 그렇다면 do나 does가 숨어있는데 여기에 주격 인칭대명사 you니까 do가 숨어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 만들었지요. 네. 예? 뭐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하려니까 like는 무슨 뜻이 돼야 되고 좋아하다라고 써야 되고 네. 그렇다면 안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do you like dolls 해야 되겠죠. 물론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라면 이 문제는 출제자가 잘못한 거야. 네.
만약에 여기에다 우리말 뜻을 써놓고 이거를 알맞게 표현한 거를 고르세요 해놓고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였으면 그때 답은 Do you like dolls? 밖에 안 되겠죠 뭐. 됐습니까? 이 사람 지금 문제 이 책을 쓴 사람이 like에 대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 like가 마치 좋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뜻이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이상은 둘 다 가능하고 물론 뜻은 달라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she live in 인천의 뜻은 그녀는 뭐하니? 살고 있니? 어디에? 인천에서. 그녀는 인천에 사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they study? 그들은 뭐하니? 공부하니? 무엇을? 영어를. 그들은 영어를 공부하니? 이런 뜻이고요. Does he enjoy는? 그는 뭐하니? 즐기니? 무엇을? 파티를. 그 파티를. 그들은 그 파티를 즐기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거를 골랐으라네요. 그러면 1번 지우. Do you know his name? 2번 해리. Do they like jogging? Okay. 얘가 조깅이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겠지 좀 이따. 계속해서 도헌. Does she do her homework? Okay. 계속해서 민준. Does h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성모 채점 다 맞았다. Do you know? 너는 뭐하니? 알고 아니. 있니? 무엇을? 그의 이름을. 너의 뜻은? 알다 하다시. Do they like? 그들은 뭐하니? 좋아하니? 조깅하? 그들은 조깅하는 것을 좋아하니?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좋아하니? Do they like it? 하고 똑같죠.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을 땐 앞만 길어봤자 it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동명사라고. 동사가 명사됐다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she do? 그녀는 뭐하니? 하니. 하니. 무엇을? 그녀의 숙제를. 그녀는 합니까?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녀는 한다는 뭐였어요? She does. She does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다? 하다라는 의미의 do 속에 she가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렇죠. 이렇게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이렇게 네? does로 보인다.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지 않는다? She doesn't do라 했어.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얘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he get up? 그가 뭐하니? 일어나니? 언제? 일찍. 언제? 아침에.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니? Does h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라는 얘기는 또 뭐해라? 칼질해라. 네. 누가? 어디로? 학교로. 무엇을 어디 만들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 앞제비시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걸어가다 라는 하다시가 있죠. 됐습니까? 걸어가다가 뭐예요? walk 죠. 그러면 그녀가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alk to school 하면 되겠죠. does she walk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너는 무엇을? 스포츠를. 뭐하니? 좋아하니? 그럼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sports?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PE를. 뭐하니? 가르치니? 그래서 그는 가르치니? Does he teach P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ik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S야 ES야? S고 워크에 does가 들어가면 S야 ES야? S. S죠. teach에 does가 들어가면 ES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무릎으로 앞으로 나갔으니까 여기 ES 붙이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원어 피크닉은 통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원어 피크닉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소풍을 가. 그렇죠. 소풍 가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소풍 가다는 고원어 피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떠나다? 고원. 네.
고노 그렇지 기억하는 사람 있네. 고노 베케이션은 휴가 가다라 했습니다. 고노 베케이션 또는 베케이션은 미국식 영어고요. 얘들이 또 영국식 영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은 베케이션 대신에 고노 holiday라는 표현도 휴가를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Go on a vacation, go on a holiday, 휴가 가다. 그 다음에 출장 가다 라는 표현도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장을 가다 라는 표현은 뭐냐? Go on a... 뭘 것 같아요? 출장 가는 거니까. 사업차 가는 거니까. Go on a business겠죠. Go on a business, 출장 가다. 헤이, does your father go on a business now? No. No. 집에 계십니까? 예스. 예스입니까? 예스. 아니 아니 출퇴근 하시냐고 집에. 아침에 아침에 가시고 저녁 때 집에 오세요? 네. 그럼 go on a business가 아닌 거죠. 나 에? 그럼 그냥 그건 출장을 가는 건 며칠을 거기에서 보내는 게 go on a business죠. 출장이 뭔지도 가르쳐야 되는군요. 혜리 아버지 고노 비즈니스 하시죠? 지금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 집에 계신가요? 아니요. 아 요즘 고노 비즈니스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희 여기까지 지금 여기 설명한 내가 녹음의 목소리에 네 시작과 끝을 알려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하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화를 상상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you는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는데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인 것 같죠. 바로 대답에 뭐가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A가 한 말을 다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A가 뭐라고 끝에 물음표니까 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소풍 가냐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간다고 대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너희들은 소풍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o on a picnic? 했더니 Yes, we do예요. Yes, we are예요. Yes, we do. Yes, we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 do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거 좀 이따 할 거고요. 알고 있어도 조용히 계세요 이럴 땐. 이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아 알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ork in a bank가 보이는데 work in a bank의 뜻은? 일하다. 오케이. 그렇죠. 일하다 라는 뜻도 있고 work in a bank의 뜻은? 은행. 은행에서 일하다. 그렇죠. in a ban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Yeah. 전치사 붙었으니까 where죠. 그러니까 work in a bank의 뜻은 은행에서 일하다인데 뭐 그러면 이게 A가 하는 말 우리말로 다 생각날 것 같고 B가 하는 말도 생각날 것 같아. Yeah.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하면 A가 뭐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너의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냐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일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죠. 그럼 걔를 영어로 완성하면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했더니 No, he doesn't. No, he isn't 하면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어쩌고 저쩌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녀는? 그녀가 요리 잘하냐고 물어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힌트는 예죠. 네, 네. 그럼 잘한다고 한 거야 못한다고 한 거야? 잘한다고 한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녀가 요리 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cook well? Does she cook well? 이랬더니 Yes, yes she does 하는 거죠. 1, 2, 3 중에 뭐냐? 1, 2, 3 중에 뭐냐? 오케이. 5번 문제도 하나 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ike hiking. like hiking은 이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2번이면 뭔데? 거시야 눈 중 산책하는 거.
오케이. 하이킹 하는 거라고 합시다. 하이킹. 걸어서 짧은 여행, 등산 비슷하게 갔다 오는 걸 하이킹이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죠. 네. 그래 완성시키면 그들은 뭐 하니? 좋아하니? 하이킹 하는 것을 했더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이킹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they like hiking? 했더니 No, they don't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뭐뭐뭐 she do her homework at night 했어. 그랬더니 A가 뭐뭐뭐 she do her homework at night 했더니 B가 뭐라 그러냐 뭐뭐뭐 she 더즈 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완성시키면 아 쓰느라 바쁘시네요. 어디서 뭐 뭐 she do her homework at night 그랬더니 뭐 she does 버립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A가 한 말을 우리말로 완성시키면 그녀가 하니 무엇을 밤에. 그렇죠.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밤에 하니 그랬더니 한다는 것 같아? 안 한다는 것 같아? 한대요. 한대죠. 그러면 네. 뭐라고 물었겠어? Does she do her homework at night? 했더니 yes, she does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얘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 두두 있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밑에서부터 해볼게요. Does she do a homework at night? 해서 does는 1, 2, 3 중에 2번이요. 그렇죠. 2번이죠. 네. 2번이 뭔데? 조동사요. 조동사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do는 1, 2, 3 1번, 중에 2요. 1번이죠. 네. 1번이 뭔데? 분동사요. 분동사죠. 네. 그러니까 하다라는 의미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얘가 분동사래. 네. 분동사면 동사 중에 주인공이란 얘기지. 네. 얘를 빼뜨려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녀가 네. 하니 이런 표현은 does she가 아니고 does she do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번이다. 본동사다. 하다란 뜻은 얘가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한다는 she does였는데 그녀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고 앞으로 튀어나간 녀석은 조동사다. 그럼 yes she does의 does는 1번이 몇 번이야? 3번이요. 3번. 3번이죠. 네. 대동사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우고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Yes, she. Yes, she. Yes, she. 대동? 그렇죠. Does. Her. Homework at night. 이란 말이죠. Yes, she does her homework at night. 됐습니까? 여기에 does하고 아이 지금 이거 틀렸다는 것 같네. 여기에 does하고 여기에 does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야. 네. 얘는 대동사고요. 됐습니까? 네. 얘 껍질을 까봤더니 이 속에 뭐가 숨어 있? does의 껍질을 까봤더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 a homework at night이 들어있더라. 네. 그러면 얘는 다시 몇 번이 되냐? 1번.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두나 더즈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렸고요. 너 시험 다 쳤냐? 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엔 다음 아 너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거 있죠? 그쵸? 이 부분 있죠? 본교재에 네. 실전문 내신 적중 실전 문제에 어느 파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챕터 2 일반 동사라고 25쪽에 있습니다. 집에서 시험 치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본교재 이제 꺼내세요. 예, 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교재
명사와 관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대충 31쪽 뒤쪽이네요. 30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하다가 끊겼어요. 됐습니까? 그 앞에는 뭐에 대한 얘기 했냐면 명사에 대한 얘기, 이름씨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는 놈들은 뭔가 자기들이 처음 만들어낸 거, 발명한 거나 또는 처음 발견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이름이죠. 이름부터 짓는다 했죠. 그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짓고 끝낸다 했어. 네. 근데 영어를 쓰는 놈들은 이름 짓고 나서 이어서 뭘 생각한다고?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한다 했죠. 그에 따라서 셀 수 있으면 단수와 복수라는 게 존재하고 셀 수 없으면 뭐밖에 없다? 단수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 될 거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they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상 he, she가 될 일은 없겠다. he, she가 되면 다 셀 수 있는 걸 거고 사람이니까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다 it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없죠.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뭐 또는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사랑, 사랑. 아, 사랑. 사랑 사람이로 들어갔습니까? 사랑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예. 사랑. 사랑. 평화. 이런 것들. 됐습니까? 어디 들어있어서? 여기 들어있어서 네. 셀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사랑 그거. 평화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기 다시 셀 수 있는 경우에 s나 es를 붙이는 규칙 복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foot, feet, man, man, child, children, person, people처럼 s를 붙이지 않고 복수가 되는 경우를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먼저 얘부터 얘기했었는데 고유명사는 뭐 해리, 성모, 구미, 대구, 서희, 서울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거? 한 개밖에. 선생님 우리 학교에 성모란에 또 있는데요? 걔하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지? 어차피 세어봤자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하게 붙인 이름을 보고 고유명사라 한다 했고 고유명사는 문장에 어디 있어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쓰는 특징이 있다 했었죠. 네. 얘는 이 세상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라 그랬어. 셀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명사 어디 속에만 들어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평화, 슬픔, 행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없다. 어떤 개념이라 했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했냐? 아이디어라 했어. 아이디어. 됐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라서 셀 수 없는 거 중학교 1학년생들이 이거 왜 못 세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타임이라는 거 타임이 무슨 뜻일 때? 시간이라는 뜻일 때 그리고 머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머니의 뜻은 돈이죠. 이거 전부 다 뭐로서의 타임이고 뭐로서의 머니라 했냐면 개념으로서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니가 왜 개념이에요? 왜 아이디어예요? 왜 마음속에만 들어있네? 우리 내 주머니에 머니 들어있는데 왜 마음속에 있다고 자꾸 하세요? 니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원이야 원 머니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원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겠어? 달러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달러를 뭐라고 한다? 4달러즈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달러는 머니라는 개념을 미국 사람들이 세는 단위라고 해서 단위. 단위는 셀 수 있지만 개념을 셀 수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머니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에 내가 쌀을 사야 돼 지금. 쌀을 사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쌀 사고 싶으면 고구마 100개 가져와. 응? 쌀 뭐 한 포대 사고 싶으면 고구마 100개 가져가면서 직접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쌀 사려고 고구마 100개 들고 가려니까 어때? 너무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자.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고구마 100개는 5만원이라 치자. 그러면 5만원을 들고 가면 뭐도 살 수 있고 고구마 100개도 살 수 있고 쌀 한 포대도 살 수 있도록 하자 한 거야. 생각이란 말, 생각 그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원이라는 단위로 종이나 동전을 만든 거고 미국 사람들은 달러라고 셀 수 있는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머니는 셀 수가 그래서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얘들은 어머니가 없어. 왜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왜 없어? 어는 무슨 뜻이야? 하나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는 셀 수 있고 한 개일 때만 앞에다 붙이는 단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질 명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Water.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셀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뭐? Bread였죠. Bread. bread나 또는 케이크 같은 것들. 됐습니까? bread의 뜻은 빵. 케이크의 뜻은 케이크죠. 얘들 몰아서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나누어 담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물질 명사, 재료 명사라고 얘기하고 얘들은 개수를 셀 때 얘 자체를 셀 수가 없고 빵 한 조각이 뭐였더라? 케이크 한 조각이 뭐였더라? 피스 오브 케이크라 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사. 관사는 얘기도 했지만 뭐 앞에 붙이는 애다? 명사 앞에 붙이는 어떤 장치라고 했어. 우리말에 없는. 그래서 종류는 그 다음에 더가 있다. 여기에 뭐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뭐 물론 부정관사가 뭐고 정관사가 뭔지 주저리 주저리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정관사라는 게 뭔지, 부정관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뭐랑 연관시킬 수밖에 없냐? not이랑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정하고 부정의 한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관사 할 때 부정은 다른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부정관사라고 써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건가 보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어나 언에게 부정관사라고 했냐면 왜 부정관사라는 말을 정했냐면 그냥 어떤 대화나 글을 뭐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거나 뭐 대화를 하기 시작했거나 어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물건이 처음 등장했다. 그 물건이 수많은 물건 중에 한 개를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뭔가 하나를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다. 안 정해진 것 중에서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뭔가를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다 라는 뜻으로 부정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 not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졸리죠. 뭔 소리 하나 싶고. 자, 그래서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를 쓰는 이유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어나 언 뒤에는 반드시 북, 북스, 어머니 중에서 되는 건 몇 개고? 하나밖에 없고 뭐밖에 안 돼? 북밖에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오려면 조건이 어떻고 어때야 돼? 셀 수 있고 단수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개를 단수라고 여러 개를 복수라고 해요. 그니까 뒤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지금부터 자꾸 야 북이야 북스야 어머니야 매니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머니야 머치 북이야 머치 북스야 머치 머니야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북 북스 어머니 중에 뭐밖에 안 된다? 북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명사만 올 수 있고. 그리고 쓰는 이유가 첫 번째 한 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뭘 쓰기 귀찮아서? 원을 쓰기 귀찮아서 원 대신에 온 어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특정한 하나라는 게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에 수많은 책 중에서 뭔가를 처음 얘기했다. 내가 어제 책을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 내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뭐 엄청 재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라고 처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 중에 그 영화를 대화의 시작에 처음 얘기했죠. 그럴 때 사용하는 어가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수많은 것 중에 셀 수 있는 한 개를 처음 뭐 하기 시작했다? 얘기하기 시작했다란 뜻으로 사용한 어가 있단 말이야. 뭐래?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 친구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어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라고 얘기 시작할 때 그 녀석이 친구가 몇 명이야? 한 명이야. 대화 시작할 때 친구에 대한 얘기 처음 했어. 그래서 I met a friend yesterday 이렇게 a friend라고 그럴 때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를 쓰는 이유는 뭐 대신 썼다? every 대신 쓴 어가 있습니다. every 대신에 쓴 어가 있다. 뭐뭐마다 일주일마다 every week 하겠죠. 그렇죠. 그럼 every week 대신에 뭐를 할 수도 있다. all week 라고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한 시간 an hour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란 얘기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ne hour 하나 an hour 하나 똑같다. 한 시간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He is a teacher. 됐습니까? 뜻은 그는 선생님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건 물론 모든 언어라는 게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he is a teacher라고 말하는 사람은 he가 teacher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세상에 선생님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얘기하는 거야? 번째.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전달하는 정보란 말이야. 근데 teacher는 셀 수가 있고 당연히 he는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선생님도 몇 명이라 해야 돼. 한 명. 그래서 he is a teacher라고 여기에 처음 얘기하는데 한 명이더라. 상대방에게 처음 전달하는 정보인데 그게 몇 명이나 몇 개더라? 한 명이나 한 개더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란 표현이 보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Once every week라고 해도 된다고요. Once a week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Once every week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이 자리에다가 one을 쓸 수는 없단 말인 거야. 분명히 세 가지 이유가 달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란 뜻이야.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된다. Every 뒤에는 어하고 똑같이 어떻고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가 every 일요일마다가 every Sunda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Every 하고 어의 공통점 방금 얘기했습니다. Every 뒤에도 book밖에 안 되고 어 뒤에도 book밖에 안 된다고요. 다 셀 수 있고 단수가 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가 와야 되는 세 가지 이유인데 불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도 아 그러면 더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불특정한 하나가 도대체 뭔 소리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사래요. 정관사. 정관사는 더인데 더 북북스 머니 더 북스
되는 거 아니야? 더 북 더 북스 오 더 머니 다 됩니다. 그러니까 더는 결국 셀 수 있냐 없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돈 그 돈 그 책들 그 책 어 북 북스 머니 중에는 어북밖에 안 됐었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셀 수 있는 거에 단수 명사 어디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어북밖에 안 된대. 그게 어디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귀에 훨씬 더 잘 와닿겠죠. Official, official. 그렇지, a foot 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하지만 더는 셀 수 있고 없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더는 언제 쓰는 거냐? 자, 첫 번째, 더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 그 책, 나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할 땐 상대방한테 책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죠. 네. 근데 그 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네. 그럼 아까 내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할 때는 I read a book이야, I read the book이야. I read 처음이야? 응. I read a book yesterday 해놓고 the book was interesting.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래서 더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아까 그란 뜻에 아까 얘기했던 그란 뜻으로 더를 쓴다. 아까 말했던 그 책 있잖아. 그래서 옆에 예문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I know a girl. The girl is kind.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의 한 명을 안다고 상대방한테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얘기하고 있죠. 그쵸? 내가 어떤 얘기 여자애를 안다 라고 처음 얘기했어. 근데 그걸은 셀 수 있는데 이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했어? 그러니까 어를 쓰는 조건은 셀 수 있어야 하며 대화나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하는 거라 해야 된다? 첫 번째 등장하는 거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a girl is kind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당연히 네. 뭐라고 해야 된다? A girl. The girl is kind 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I know the girl. A girl is kind 하면 완전히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 처음 얘기했어. 이거 처음 말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것이라 할게요. 명사는 이름 지는 동일한 것 다시 언급.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사람 이란 뜻으로 더를 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두 번째 이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줄여서 나는 뭐라고 하냐? 너 알 나 알 이라고 하겠습니다. 너 알 나 알 더가 있으면 너 알 나 알 더 민준아 문 좀 열어봐. 됐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동훈아 창문 좀 열어줄래? 창문 좀 열어줘. 그래 성모야 창문 좀 열어줘. 네? 그럼 넌 어디 갈래? 저요? 저기. 그렇죠 저기 가겠죠. 네. 알겠습니까?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랬어. 그렇죠? 근데 애가 가더니 안 와.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찾겠어 걔를? 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 가나? 우리 집 화장실 가갖고 애 있는데 똑똑해 보나? 당연히 내가 화장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했을 때 내가 안 오면 내가 당연히 어디 가겠어? 저기 가겠지? 네네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라고 한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내가 헤이 도원 네. 도원이 눈치가 좀 없네. 헤이 성모 오픈 더 윈도우 플리즈 하면 당연히 네가 저 창문 열려고 하겠지. 네. 내가 민준한테 헤이 민준 오픈 더 도어 했어. 근데 민준이 갑자기 막 뛰어와서 자기 집 문을 열어놓고 옵니까? 당연히 어느 문을 열겠어? 저 문을 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알 나알 더입니다. 혜리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헤이 만약에 내가 Please give me the 볼펜 볼포인트 펜 이랬어. Give me the 볼포인트 펜 이랬어. 너 뭐 줄래? 그거 주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굳이 뭔지 꼭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알고 있는 어떤 명사 앞에 뭘 붙인다? 더를 붙인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더를 붙이는 세 번째 세상에서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달 아닙니다. 달 더 문 하늘 더 스카이 태양 더 선 아 고유명사 아니냐고 했는데요. 그러면 태양은 문장에 어디 들어가도 항상 이렇게 써야 되고 달은 항상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소문자로 늘 쓰는 녀석입니다. 문장의 제 시작 부분에 없다면. 네. 근데 그 녀석이 달.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 네. 문은 그냥 쓸 일이 없고 항상 뭐다? 항상 더 문이다. 네. 그냥 어 스카이, 스카이 이렇게 쓰는 일이 없고 항상 스카이라는 녀석이 문장에 등장할 때 항상 뭐더라? 더 스카이. 선이 문장에 등장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항상 the sun, 지구 the earth the earth 더가 아니고 the라고 발음해야죠. 어가 모음 발음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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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a 항상 the sea, the sky, the sun, the moon 이렇게만 쓰더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죠. 뭔가 좀 특별. 아까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 뭔지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이런 것들 더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게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는가. 그 다음에 어떨 때 얘를 더라고 발음하고 어떨 때 얘를 디라고 발음하는가. 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더라고 발음하는 거하고 어를 쓰는 거하고 똑같고요. 언을 써야 되는 거하고 디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네. 오케이. 뭐 알고 있을 텐데. 네. 어. 그러면 언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 어, 그렇죠. 모음 글자가 아닌 걸 조심해야 돼. 모음 네. 소리. 모음 글자가 아니야. 모음 소리 앞에 뭘 쓴다? 언을 써야 한다. 네. 모음 소리 앞에 언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모음 소리 앞에 더가 있으면 더라고 발음하지 않고 D라고 발음한다. The apple.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한국인들한테는 설명이 부족해. 왜 부족하냐? 우리말의 모음하고 영어의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일단 모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탑재하고 있냐면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얘들이 모음이라 생각하죠? 예. 그렇죠? 여기 빠진 거 뭐 이것도 있네? 아, 예. 이런 것도 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얘도 모음이잖아요? 뭐야? 네. 소리가 얘들도 모음이죠? 네. 그쵸? 네. 근데 얘들은 영어의 모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건 반자음이라고 해요. 이상한 말이 있지만. 반 정도 자음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영어,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영어의 모음하고 우리말의 모음이 다르다라고요. 근데 얘들은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짤막이 있죠, 짤막, 얘들. 짤막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네. 짤막이 뭔지는 나랑 같이 파닉스 수업했는 놈들은 와, 알죠. 아니요. Y가 짤막 소리 내죠.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들은 W가 들어있는 경우겠네요. 그쵸? 네. 그쵸? 맞습니까? K
오케이. 그러니까 더블 다 글자로 정리하면 W하고 Y로 시작하면 얘들은 자음이 아니고 아니 자 모음이 아니고 자음인 거야. 네. 영어의 모음이 뭐였어? 아. 에, 이, 오, 우. 에, 에이가 내는 소리죠. 됐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근데 내가 분명히 글자가 아니라 그랬어. 네. 글자가 아니고 소리라 그랬어. 소리. 오케이. 아까 전에 예로 들었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hour는 시간이란 뜻인데 얘는 셀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를 hour라고 안 읽잖아. 그쵸? hour가 아니고 뭐야? hour야. 분명히 무슨 소리 나냐면 이 소리 나고 있단 말이야. 네. h는 무음입니다. 요새 광고에 보니까 뭐 b는 무음입니다. 뭐 이런 광고 나오던데 뭐 감자 튀김 선전이든가 뭐 무슨 과자 이름이던데 뭐 이런 이름의 과자였나? 뭐 하여튼 뭐 뭐는 무음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는 무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묵음. 무건수행이 뭐야? 무건수행.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참는 거죠. 그러면 이 묵자가 아무 소리야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간이란 뜻의 단어인데 얘가 hour가 아니고 hour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고 할 때 an hour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응? 네. 이거 똑같이 H로 시작하네? House. 그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a house야? an house야? a house죠. 됐습니까? 얘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얘가 내는 소리부터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hour라고 봐. 얘 발음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이 들려. 네. 이거나 소리는 똑같아. 뜻은 물론 네. 다르지만. 네. 그래서 얘는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네. hour고 아 소리는 모음이라서 한 시간이라는 얘기를 할 때 an hour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모음 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모음 소리 앞에는 on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의 모음이 다르다. 창문이 영어로 뭐지? Window. Window죠? 네. 창문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그럼 창문 한 개는 뭐라 그러겠어? Window. 그렇죠. A window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짤막. 오케이. 짤막이 아니고 우 얘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규칙입니다. apple 앞에 더가 붙으면 더 애플이야, 디 애플이야, 디 애플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은 규칙 그대로 더냐, 디냐, 뭐 더냐, 디냐 이건 뭐 그게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어냐, 언이냐 이거는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 만들고 싶은 거지? 정직한 소년이란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정직한 소년 셀 수 있고 한 명이라면 an honest boy 해야죠. Honest. 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honest가 아니고 뭐야? honest라며. 그렇죠? 네. 얘게 on나 on을 써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써야 돼. 네. 응? 얘는 어떤 시잖아.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on나 on을 쓰려고 봤는데 뒤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 모음 소리가 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남자 한 명은 뭐라 그러면 돼 그냥. 어 boy 하면 되죠. 네. 근데 정직한 남자 하고 싶으면 an honest boy 해야 된다고. 얘나 얘를 써야 되는 건 무슨 시인? 이름 시, 명사인 보이 때문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둘러붙었기 때문에 honest라는 어떤 시가 붙었기 때문에 모음 소리로 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 보이 할 때는 어였는데 그럼 여기는 왜 어가 아니냐? 여기 모음 소리 나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알 나알에 대한 예문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please. 도원이 한 번씩 들어올 때 보면 문 그냥 열어놓고 막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도원이한테 뭐라 그러겠다? Close the door, please. 이러면 도원이 막 집에 가갖고 자기 집 문 닫고 오겠죠.
당연히 열린 저문을 달겠죠. 닫겠죠. 너 알 나 알 더 나. 오케이. 그러면 달을 보세요. Look at the moon. 하늘을 보세요. Look at the sky. 태양을 보세요. Look at the sun. 바다를 보세요. Look at the sea.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부정관사라고 뭐 명사가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이게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란 말이 되게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했고, 내가 이걸 풀어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처음 등장하는데 한계라고요. 그걸 불특정한 사물이라고 책에는 고상한 말로 적어야 되니까. 오케이. 첫 등장. 명사가 첫 등장하는데 그게 셀 수 있고 한계일 때 써야 되는 걸 보고 어나 언이라 그러고, 걔를 일본 놈들이 부정관사라고 했고, 얘나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부정문이라는 거 먼저 배우고 나서 부정관사 이러니까 똑같은 뭐 도리도리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not이 들어가는 건 도리도리가 맞죠. 하지만 어나 언이 들어갔다고 해서 도리도리 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관사는 뭐 명사 앞에 붙여서 지시나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뭔 소리야 이게. 세 가지 이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너할 나할 그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거 라는 뜻에 더가 있다. 자, 그러면서 포커스 9입니다 자, 먼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해놓고 규칙 변화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 나온 건 북에 대한 얘기야? 머니에 대한 얘기야? 북이요. 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이야 지금. 네. 됐습니까? 네. 북처럼 셀 수 있는데 그게 여럿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해놓고 규칙 변화니까 뭐나 뭐 쓰는 거겠다. S나 ES 쓰는 건데 이거는 하다시에 더즈 넣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개수가 한 개이면 단수형,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쓸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 한 명하고 남자아이 한 명을 뭐라 그러고 있어? One girl and one boy라 하고 있죠. 뭐라고요? One girl and one boy. 됐습니까? girl은 북 같은 애죠. 성질이 명사의 종류 중에 셀 수 있죠. 근데 두 명 이상이면 뭐라 그러고 있어요? Two girls and two boys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뭐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부터 뒤에는 반드시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 복수형을 써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가 나타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명사는 북이 뭐 됐으시? 북스 됐으시? S만 붙이면 복수형이 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she였는데 they가 되고 있죠. 그쵸? 뭐였는데 it이었는데 they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it이었는데 they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되게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오케이. s로 어떤 단어가 끝나면 무슨 소리나 쓰나 즈 소리로 끝나죠. 네. x로 끝나면 크스 소리로 끝나는데 끝에 어쨌든 쓰가 있죠. 네. 그쵸? 네. 박스처럼. 그 다음에 브러쉬처럼 쉬죠. 네. 그 다음에 손목시계 워치. 또 뭐가 나왔다?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 글자로 하면 S나 X나 뭐 SH나 CH 뭐 Z도 있습니다. 지금 Z 왜 빼먹었어. 얘도 있어야 돼. Z로 끝나는 이런 명사 이런 애들은 ES를 그치지 우야.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 이건 책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 O로 끝나는 경우도 두 개로 나뉘어야 돼요. 오케이. 아이 O로 끝나는 거 여기 놔두면 어떡해. 자, 그래서 토마토 한 개는 어 토마토. 네, 둘 이상이면 tomatoes, tomatoes, 뭐 tomatoes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 한 대면 a bus인데 두 대 이상이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buses 됐습니까? 상자들 boxes. 그 다음에 접시들 dishes. 그 다음에 벤치들
bench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외라고 이러고 있네. 예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모음 플러스 Y부터 할까요? 자, 모음이 뭐가 모음이라고요? A, E, I, O, U. 대답한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모른단 말이지.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만 쓰면 된다. 뭐하고 규칙이 되게 비슷하죠. 하다시에 ES 붙일 거냐 S만 붙일 거냐 더 들어갔을 때 그거 규칙은 똑같은데 그때는 하다시였어. 네. 지금은 어떤 물건이 여럿이다 라는 얘기할 때 Y 뒤에 S만 쓸 거냐 아니면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할 거냐. 네. 그래서 남자아이들 Boys, 장난감들 Toys, 날들 Days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A, E, I, O, U 모음이 아니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도시들 Cities, 아기들 Babies, 이야기들 Stori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does 넣을 때 비슷한 규칙이 없었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소리로 끝나냐? F나 FE로 끝나면 무슨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소리로 끝나죠. 네. 그러면 해보세요, 다들. 윗니가 아래 니스를 스친 다음에 바로 E 한 상태에서 쓰 소리를 내야죠. 소리 내기 쉽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윗니가 아래 니스를 똑같이 스치는데 F 말고 입술이 떨리면서 부즈 해보세요.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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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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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즈 부즈 어느 게 편합니까? 부스가 편합니까? 부즈가 편합니까? 부즈가 더 편하죠. 입술이 계속 떨리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게 편하죠. 그래서 푸 소리 나는 녀석을 부 소리 나는 녀석으로 바꿔주는 거야. 소리 내는 방법은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네. 근데 얘 둘 다 방법이 뭔데?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인 건 똑같죠. 네. 하지만 얘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이런 소리. 엄마 라면에 좀 넣어주세요 이럽니까? 어? 그런 사람 없잖아. 좀 넣어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 파 좀 넣어달라 그러지. 좀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에 쓰지 않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흐 소리는 소리 내기가 힘들어. 바람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사람이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폐에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흐 소리를 내는 순간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이어서 흐 소리를 낸 다음에 소리를 내려니까 숨이 너무 찬 거야. 그래서 숨이 밖으로 덜 나가는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공기가 밖으로 덜 나가는 소리인 부 소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서 무슨 소리를 더 내기가 편하단 말이야. 부즈 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F나 FE로 끝나는 명사의 목수형은 F나 FE를 부 소리 나는 V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나뭇잎은 뭔데? Leaf인데 나뭇잎들은 Leaves가 되죠. 그 다음에 칼은 Knife죠. 근데 칼들은 Knives. K가 소리 안 납니다. K가 묵음이죠. 그 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 knives. 그 다음에 늑대 wolf. 늑대들 wolves. wolves 이렇게 하죠.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지붕 roof. 지붕이 roof죠. 그러면 규칙 원칙대로 하려면 지붕들 하고 싶으면 루브즈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쓴단 말이야. 얘는 얘 복수형은 뭐다? 룹스란 말이죠. 룹스. 됐습니까? 네. 루프는 그냥 룹스로 복수형 만든다.
네. 약간 네, 안 오면 더 베스트룸 가면 되지. 안 오면 지우야 하면서 더 베스트룸 가면 되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뭔가 거미에다 뭐 사신 거 같지. 지붕 소리 한 소리 하나야. 됐습니까? 예, 얘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좀 불쌍한 친구야. 됐습니까? 오케이.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못 가고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 이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리할 지붕들이 많다. 공부를 많이 좀 제대로 배웠으면 지붕들이라고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했겠지. 그치? 근데 얘가 학교를 너무 미안하게도 못 갔어. 그래서 이 규칙을 못 배웠어. 그래서 얘가 루브즈 안 하고 뭐라고 해버렸어? 룹스라고 왔어. 얘가 왜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 그래서 원래 규칙을 몰랐어. 그래서 얘가 지붕 위에서 뭐라고 외쳤어? 룹스라고 외쳤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나가던 민준이도 듣고 동원이도 듣고 성모도 듣고 혜리도 듣고 서희도 듣고 얘는 못 들었고. 그래서 야 누가 루프스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 지붕수리공이 그러더라. 아 지붕수리공이면 지붕에 대한 전문가죠. 전문가가 루프스라 그랬는데 그럼 루프스인 거지 뭐.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에이 지붕수리공 지붕에 대한 전문가가 루프스라는데 누가 감히 루프스 아니래. 됐습니까? 그렇게 루프스가 탄생됐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진짜예요. 아, 찾아보세요. 예. 진짜겠냐? 아, 아니잖아요. 오케이, 니들이 예외를 잘 외우라고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 책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O에 대해서 이 책은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 O 뒤에는 ES를 무조건 붙여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걔는 따로 좀 써놔야 돼요. 여백에다가 쓰세요. 오케이. 여백에다가 그래. 예. 예. 두 시간 수업이 힘든 모양이에요. 요것만 짧게 얘기할게. 예. 자, 자음 플러스 오면 ES입니다. 하지만 모음 플러스 오면 S입니다. 아 미안. 아 그래. 모음 플러스 오면 그냥 S만 붙입니다. 얘를 들어줘야 되겠죠. 얘들은 나와요. 토마토, 토메이토죠. 이거 A, E, I, O, U 아니죠. 그래서 토마토들 할 때 토메이토스 했죠. 네. 감자, 포테이토. 그렇죠. 끝에 T 오네? 그럼 걔도 감자들 할 때 포테이토스 ES 하겠죠. 네.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뭐가 있냐? 비디오. 셀 수 있거든요. 그럼 비디오들 하고 싶으면 비디오스 하면 되겠죠. 라디오. 라디오? 얘는 어떻게 할까? 라디오?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아, 속이 급한데. 그런데 아까 푸로 끝나는 경우에 푸스하는 예외가 있듯이 얘도 예외가 있어. 아 근데 오케이. 그리고 이 예외는 원래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였던 애들이야. 독일어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어들은, 자 독일 하면 뭐가 유명해? 독일이요? 독일 하면 뭐가 유명해? 자동차 유명하잖아. 어? 벤츠. 영어로 자동차는 car인데 독일어로 차는 오토죠. 아우토반 못 들어봤어요? 아우토반? 이게 자동차란 뜻의 단어야. 영어에서도 쓰여요. 오토. 오토? 오토. 차란 뜻이야. 오토반. 오케이. 자동차들 할 때 오토즈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도 있죠. 베토벤 들어봤어요? 네. 그쵸?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독일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 사람 피아노로 작곡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노 발명한 동네가 어디야? 독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네. 피아노 이렇게 쓰죠. 피아노. 근데 피아노들 할 때 야 이거 자음 플러스 오니까 ES 해야 되겠네 하면 틀린다고요. 피아노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남았어. 사진. 사진도 독일에서 발명됐어. 포토. 그럼 사진들은 포토즈. 서희야 다 했어. 갔다 왔대. 독일에서 온 단어의 복수형들은 자음 플러스 O인데도 그냥 S만 붙입니다. 네. 오토즈, 피아노즈, 포토즈. 독일 발명품들이야. 자동차. 뭐 영어로 car란 단어가 있지만 car야 물론 뭐 그냥 이렇게 복수형 쓰면 되겠지. 근데 auto라는 단어도 영어에서 쓰이는 자동차라는 뜻의 단어인데 자동차들 할 때 autos, pianos, 미안, photos 이런 식으로 복수형을 만듭니다. 이게 원래 원칙대로라면 ES지만 얘들은 그냥 독일 삼총사야. 독일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발명했다고? 자동차도 독일에서 처음. 또 피아노도. 그 다음 사진. 됐습니까? 독일어에서 편입된 영어 단어 얘들은 그냥 S만 붙여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복수형 쭉쭉쭉쭉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 근데 항상은 아니야. 항상은 아니고 always는 아니고 usually지. usually 정도로 바뀌어야 되겠지. usually? 응, usually가 뭐였더라? 보통은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라고 해야 되겠지. usually. 오케이. 그래서 짝으로 이루어진 명사는 복수형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짝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보통 앞에다가 뭐를 붙일 수 있냐? 얘들은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전부 다 a pair of shoes, a pair of pants, a pair of gloves, a pair of glasses, a pair of scissors, a pair of chopstick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모르는 단어 shoes는 알죠? 네. 신발, pants는 팬츠? 바지. 또 팬티 생각하지 말고요. 바지. 그 다음에 gloves는 장갑. 그 다음에 glasses가 무슨 뜻일 때? 안경이라 뜻일 때. 오케이. scissors는 가위. 그 다음에 chopsticks는 젓가락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pair의 뜻이 쌍이란 뜻입니다. 쌍. 또는 뭐 벌. 한 벌. 바지 한 벌 이러잖아. 그래서 신발 한 켤레는 a pair of shoes. 그 다음에 바지 한 벌은 a pair of pants. 뭐 그냥 팬츠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바지 한 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a pair of pants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포수가 야구선수들 장갑 몇 개 껴요? 한 개 끼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장갑 끼고 있는 걸 글러브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글러브예요. 그렇죠. 걔들은 글러브인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착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글러브즈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불만인 거야. 됐습니까? 일반적인 표현일 때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 장갑 한 개만 끼는데 그걸 글러브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glasses 같은 경우에도 무슨 뜻일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얘가 안경이란 뜻일 때만 이렇단 말이야. 네. 그렇죠? 유리란 뜻일 때 glass. 그렇죠? 유리란 뜻의 glass죠. 네. 그러면 네. glass는 glass가 유리란 뜻일 때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죠. 네? 유리 조각조각 나눠주잖아. 물질 명사라고 한다 했죠. 물질. 그럼 glass가 유리란 뜻일 때는 어를 못 붙여. 왜?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water 하고 똑같은 이유로. 유리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 뭐 TV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모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막 흐르는 상태 불어가지고 모양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요. 네.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글래스도 녹이면 water 같은 상태란 말이야. 아.
물 같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글래스가 무슨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유리. 오케이. 서희야, 글래스가 무슨 뜻일 때는 어쩐다고? 글래스가 유리란 뜻일 때는 어 글래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 물질이니까. 워터라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다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찹스틱스는 뭔 뜻이라고요? 젓가락. 됐습니까? A pair of chopstick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젓가락 한 쌍. 이렇게 A pair of를 쓸 수 있는 애들이다 얘들은. 오케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신발 한 짝이 없어. 그럴 때는 Where is the shoe야? Where is the shoes야? Where is the shoe? 그렇죠. 그때는 Where is the shoe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신발이 둘 다 안 보여. 왼쪽 발에 신는 거랑 오른쪽 발에 신는 거 다 안 보여. 그럴 때는 Where are the shoes라고 해야 되겠죠. 또는 뭐 Where are my sho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근데 한 짝만 안 보이면 Where is the shoe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수형으로 쓰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복수형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A 규칙이고 얘가 B 규칙이고 얘가 C 그 다음에 얘가 D 그 다음에 얘가 E라면 얘들 하면서 이게 A대로 한 건지 B대로 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모르는 단어는 없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네. 뭐라고 물으면 될지. B의 2번 for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그 다음에 색깔 궁금한 것도 물어볼까? 됐다. 오케이. 여기에 4번에 B의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여요? A lot of가 보이죠. 내가 A lot of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치? A lot of는 내용에 따라서 뭐나 뭐라 뭐로 바꿔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lots of는 당연히 되고요. 똑같은 뜻이니까 어차피 A lot? A lot은 다르거든요. many인가? many랑 much?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다 그랬고 much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둘 다 many 해도 되고 much도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했는데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얘는 many가 될 수 있는지 much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칼 두 개가 필요하다. 나의 이모는 세 명의 아이가 있다. 오케이. 아기래요. 아기. 어린이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포커스 9에서는 규칙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마찬가지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얘긴데 이번엔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본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은 a man이죠. 그렇죠. 근데 두 명 이상은 man이라고 그러죠. man이죠. man. 그 다음에 여자 한 명은 a woman인데 두 명 이상은 women. woman, women이죠. 뭐라고요? woman, wom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아 하나는 a tooth죠. 근데 치아들 하고 싶으면 teeth. 됐습니까? 발 하나는 a foot이죠. 둘 이상이면 fit. 어, fit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명은 child죠. 네. 근데 두 명 이상은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쥐 한 마리는 mouse. 마우스죠. 근데 둘 이상이면 mice.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거위입니다. 거위. 거위 한 마리는 goose죠. 구스다운. 거위 털 들어있는 두꺼운 겨울에 입는 옷이 뭐예요? 구스다운이라 하죠. 구스. 구스가 들어있는 구스 깃털로 만들었다고 해서 구스다운이라고. 구스는 네. 거위입니다. 근데 거위들 하고 싶으면 기스, 구스기스, 구스기스. 그 다음에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 한 마리는 악스죠. 악스. 언 악스라고 해야 되겠죠. 한 마리는. 네. 왜 언인 줄 아시죠? 네. 황소 한 마리는 언 악스인데 두 마리 이상이면 악슨. 됐습니까? 오케이. 악스, 언 악스, 악슨.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뭔 얘기냐면요 이거를 학생들이 가끔씩 셀 수 없는 명사다 라고 착각하는 애들인데요 얘들 셀 수 있습니다. 쉽의 뜻은 양이죠. 저 피쉬의 뜻은 물고기. 디어는 사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 양 사슴 물고기랍니다. 양 사슴 물고기. 양 사슴 물고기는 셀 수 있는데 뭐를 쓰지 않는다? S를 붙이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양 한 마리는 뭐라 그러겠어? sheep 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양 두 마리는 two sheep. 세 마리 thre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는 a fish. 두 마리는 two fish. two fishes 안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사슴 네. 한 마리는 a deer. 근데 두 마리는 two deer.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얘들은 왜 이래야 될까? 자, 내가 어부야. 내가 어부인데 네. 밤에 잠이 안 와. 네. 그래서 이제 잠 잘 오라고 뭘 새기 시작할까? 아 하나씩 세는 거. 내가 어부인데 그렇죠. 내가 어부인데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뭘 세면은 기분이 좋아질까? 양. 아 내가 어부인데 양을 세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이러면서 자겠죠. 네. 영어로 해보세요.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자, 그 옛날에는 옛날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원칙대로 하면 a fish, two fishes, three fishes. 따라해 보세요. four fishes, five fishes, six fishes. 시즈 하다 잠 다 깨겠죠. 그냥 a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원칙대로 es를 붙였더니 잠이 다 깨더라. 그래서 S나 ES 안 붙이기로 했대요. 아. 알겠습니까? 네. 셀 수 있는데도 S나 ES 안 붙이는 이유가 잠 자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직업이 뭐야? 내 직업이 양치기야. 그렇죠? 양치기인데 밤에 잠이 안 와. 자 지금부터 양을 세기 시작해볼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셌는데? two sheep, three sheep, four sheep, 스스스 하다가 스 하느라 바람을 훅 밖으로 내두니까 숨도 차고 잠도 깨죠. 네. 그래서 지식자. 어떻게 하기로 했다? sheep, a sheep, two sheep, three sheep, four sheep 하기로 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직업이 이번엔 뭐야? 사냥꾼. 그렇지, 사냥꾼이야. 헌터. 원래는 어떻게 세다가 잠 깼어? 원래는 어떻게 세다 a deer, two deers, three deers 하다가 잠 다 깼대. 네. 그래서 잠 잘 자려고 어떻게 세기 시작했다? one deer, two deer, three deer, four deer 하면서 잘 잠이 들었대요. 됐습니까? 네.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고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은 이유가 왜? 양사슴 물고기 잘 자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 거다? 양사슴 물고기라고 자꾸 얘기할 거야. 얘 양사슴 물고기잖아.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왜 나왔지? Chinese의 뜻은? 고유명사. Chinese의 뜻은 몇 가지가 있지? 이 나라 말 있어 없어? 세 가지요. 있잖아. 그러면 뭐뭐뭐? 중국인, 중국어 중에서 명사는 뭐지? 명사요? 중국. 네, 중국인. 그렇죠. 중국인. 중국인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중국인은 한 명. 얘들 지금 중국인이라는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중국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국어를 어떻게 셉니까? 중국인. 그러면 Japanese는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야 지금? 일본인이란 뜻일 때 그때 중국인 한 명은 뭐라 그런다? 어 Chinese라 하겠지. 중국인 두 명은 two Chinese라고 한다고요. 여기다가 막 S도 안 그래도 막 있는데 또 Chinese 이렇게 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그냥 Chinese 해도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Japanese 발음도 힘드네. 어? 어떻게 발음할 뻔했어? Japanese 할 뻔했는데 Japanese.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Japanese.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A의 6번. Fisherman. Fisherman이 뭐 것 같아요? 낚시꾼? 응, 낚시꾼 어부죠. 이거 7번 이거 어떻게 읽어요? Kitchen. 치킨이라 하는 사람 없네. Kitchen. 다행이네. 그 다음에 거위들은 매우 시끄럽고 너의 발은 깨끗하지가 않고 그 구멍 안에 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B에 4번에 얘 또 나왔네? 그쵸? 그럼 뭐 물어볼지는 알죠? 뭐 물어봐요 이거 맨인지 머치인지? 상황에 따라 맨이로 바꿨을 수도 있고 머치로 바꿨을 수도 있다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a lot of 대신에 a lot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 Thanks a lot. 이거 뭔 뜻인데? 많은 생각. 어? 네. Thanks가 생각이야? 감사 아니야. 오케이. 감사. 이거 많이 고맙다란 얘기죠? 네. 오케이. 얘 뜻이 뭐예요? 많이. 무슨 시야?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 A lot of는 어떤 시고요? A lot은 어찌 시입니다. 어떻게 a lot of하고 a lot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A lot of하고 a lot은 다른 녀석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6번에는 여기에 2하고 3란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이 뭐가 돼요? 그 농부는 황소 두 마리와 암소 세 마리를 갖고 있다 해서 2하고 3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렇죠. 그 농부는 몇 마리의 원 마리의 황소와 몇 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이 공부는 오케이. 7번에 뭐가 보여요? 애 보이죠? 젊은인가? 읽어보세요 이거. 젊은인가? 읽어보세요. Popular. 그는 양 다섯 마리를 지킨다. 우리는 매일 우리들의 일을 닦는다.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11.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할 거래요? 셀 수 없는 명사 하려 한다죠. 셀 수 없는 명사. 지우야, 셀 수 없는 게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더라? 힐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
지금 피곤하고 지겹고 그러잖아. 다 아는 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유일. 오케이. 서울, 대구. 그쵸? 지우, 서희, 제임스, 마이클, 미스터 브라운.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유로 못 썼더라? 아이디어라서. 개념이라서. 평화, 피스. 돈, 머니를 왜 못 써요? 머니 못 센다니까. 나라별로 셀 수 있게 뭐를 만들어 왔어? 단위를 만들어 왔다고요. 됐습니까? 타임. 무슨 뜻이야? 시간. 선생님 1시간 2시간 하던데요? 이놈아 1시간 2시간이 어? 원 타임 투 타임즈냐? 아니요. 어? 원 아워 투 아워즈지 이놈아. 타임의 시간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세울 수 없다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대표가 water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glass가 잔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있죠. 하지만 얘가 무슨 뜻일 때 얘기야? 유리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죠. paper 마찬가지라 했어요. paper. 종이요? 예. 종이 한번 찢어볼까? 몇 장 되는지? 이거 찢으면 안 되겠네. 됐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담는 통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얘를 보고 뭐라 했다? 물질 명사라 했어. 어떤 물질, 담는 통 또는 세는 방법, 세는 단위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글래스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어. 이거는 글래스라는 녀석이 워러라는 녀석이 워러가 내가 물이란 뜻도 있지만 내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는데 니네 미술학원 다니냐 이러면서. 그렇죠. 수채화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수채화 그림 한 장, 수채화 그림 두 장 할 수 있죠. 그때 워러는 수채화라는 뜻일 때는 a water, two waters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셀 수 있냐 없냐는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이유 총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서 유일무이한 거라서. 네. 서울, 대구, 뉴욕, 파리스 됐습니까? 제임스, 마이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워러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명사? 물질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사랑, 미움, 평화, 돈. 아이디어라서 셀 수 없는 거. 개념이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이라는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언 원도 안 되고요. 어나 언도 당연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더라? 오케이. 그렇죠. 뭐 물론 사람이나 이런 건 he나 she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it이 되죠. 됐습니까? 복수형은 they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격에 따라서 they나 them이 되기도 하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부터 할까요? 오케이. 고유명사 사람 이름 마이클, 제임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명이 뭐예요? 지명, 지역 이름. 네, 여기 지명이 뭐예요? 구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일을 쓰는 거, 요일이 어떤 교재나 책 같은데 보면은 항상 무슨 문자로 시작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대문자. 대문자로 항상 써야죠. 그 이유가 요일도 무슨 명사다? 고유명사다. 오케이. 1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전부 다
문장에 어디 가든 대문자로 써야 되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예, 고유한 것을 세상 유일한 것. 결정하면 세상 유일한 것. 얘들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유일한 것처럼 취급하고요. 첫 글자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임스 서울 잉글랜드 프라이데이 October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선생님 그러면 month도 항상 대문자 아닙니까? 이릅니다. month의 뜻은 뭐예요? 달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문으로부터 온 단어죠. 됐습니까? 얘는 아니야. 얘는 고유명사 아니야. 2개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2 month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의 이름인 경우에 어떤 month, 특정한 month의 이름은 고유명사다. 아따 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어디 속에 있는 거? 아이디어. 됐습니까? 여기에 love는 무슨 뜻으로서의 love야? 그 사랑이야, 사랑하다야. 사랑이요. 그쵸, 지금 명사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가 사랑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다. A love 된다 안 된다? 된다. The love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The money 된다 안 된다? 네? The money 된다 했죠. 더 멀지, 더는 셀 수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네, 네, 아까도. 네, 네, 네. 했습니까? 네. 그래서 뭐는 없지만 어럽은 없지만 더럽은 있잖아. 더럽은 있다고. 더럽 있잖아. 더럽. 더럽.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a peac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화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health는 뭔 뜻이에요? 건강. 건강. 됐습니까? 예. healthy는 무슨 뜻이야? 건강한. 그게 무슨 씨야? 어떤 그렇죠. 됐습니까? health는 건강이란 뜻이고 idea죠. hope 무슨 뜻이야? 술집. 아 그렇죠. 옛다 술집 hope. 아 저기 뭐야? hope 몰라요? 뛰다 옛다 hop 합, 뭐 점프하다, 합. 점프? hope, 희망, 희망하다. 아, 희망. 여기서는 희망이란 명사일 때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요? 뷰티잖아, 뷰티. 뷰티, 무슨 뜻이야? 뷰티풀은 무슨 뜻이야? 뷰티풀, 뷰티풀, 아름다운이면 그럼 뷰티는 뭐겠어? 아니면 다, 다? 아니, 아, 하다시야? 지금 하다시 하고 있어? 아니면 다운? 미라고도 하죠, 미. 아름다움 하나, 아름다움 둘, 이릅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럼 friendship은 뭐야? friendship. friendship. 우정. 아. 와 이놈들 프렌쉽도 모른다 중일들이 똥개들이. 전부 다 아이디어다. 그래서 어 헬스 있단 거 없다. 예. 예. 됐습니까? 더 프렌쉽 돼 안 돼? 네. 상황에 따라서 된다 그랬죠 분명히. 네. 됐습니까? The beauty, the hope. 된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담는 용기나 용기 통을 얘기합니다. 담는 용기 또는 뭐에 따라서 새는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물질 명사라고 한다. 담는 용기, 통을 용기라 그러니까 용기 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통을 얘기한 거야. 담는 통이나 또는 세는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juice. 어떤 느낌? 워터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sugar하고 salt하고 어떤 느낌이야? 가루 느낌이죠? 네. sugar 뭔데? salt는? 소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air 뭐예요? 공기. 됐습니까?
money, 돈. 돈 얘기했죠? 됐습니까? 단위에 따라서 사라진다 했죠. 그 다음에 paper, 무슨 뜻일 때? 종이란 뜻일 때. 그 다음에 water, 물 한 잔.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물 두 잔. A glass of two glasses of water. A glass of two water? 응? Two glasses of water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라 그랬고요. 해석은 잘 해오셔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어디 밑줄 끌 것 같지 않냐? 쭉 봤더니. 그렇지. A lot of 또 있네. 오케이. 대신 lots of은 당연히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나 뭐가 된다. many나 much가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뭐가 될까? much. 그 다음에 A의 5번의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important죠.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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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죠? important 뜻 정도야? 네.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뭔가 오다시. 오다 또 나왔어. 잠깐만. 또 나왔어. 아, 또 나왔네. 또 나왔는데 뭐 얘는 숙제로 안 낼 건데 수업하다 물어보겠지 뭐. 맨이냐 아, 뭐치냐. 다 아는 거 아니야? 맞지.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 머니 있으니까 기억해. 저에게 물 좀 주세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오케이. 캐피탈의 뜻 최소한 한 세 가지만 좀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캐피탈 찾는 방법은 전에도 얘기해줬죠.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 들어가서. 됐습니까? 오, 얘가 이런 뜻도 있어? 이런 뜻도 있어?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수도란 뜻이죠. 근데 그거 말고 현대 캐피탈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맞지. 현대 수도일까 그게? 그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현대 시대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시작은 캐피탈로 시작해야 되죠. 네? 대문장. 오케이. 힌트는 줬어. 네? 뭐라고 하셨죠? 시간은 돈이다. 푸우는 꿀을 좋아한다. 시간은 돈이다. 여기에 마지막 거는 이 문장을 쓰면서 명사 이름씨를 모두 찾으세요. 명사를 모두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고요. 됐습니까? 명사를 모두 찾으세요. 얘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모두 찾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셀 수 없다면 셀 수 없는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1, 2, 3 중에서 어느 이유로 셀 수 없는 명사가 된 건지. 셀 수 있는 명사들에다가 또 이건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막 고민하시는 마시고요.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셀 수 없는 이유 이 세상 유일무이 서울, 대구, 제임스, 마이클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사랑, 평화,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 단위 또는 담는 통은 셀 수 있지만 그 녀석은 형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공기 이런 거 됐습니까?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어떤 이유로 셀 수 없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할 건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 A glass of water 같은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기 시작하겠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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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